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그 50대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딸이 자기를 보고, 엄마, 인상 좀 쓰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너네 엄마 화났냐? 왜 화난 거니? 하고 물어본다고. 왜 화난 얼굴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자기는 화안 났는데 딸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보면 왠지 인상 쓰고 있는 듯한 사나운 얼굴 모양인데요. 마스크가 좀 투명해져서 입꼬리를 보니까 웃는 것 같은데 하고 갸우뚱 이렇게 거리게 되는데요. 이 여성분의 눈꼬리와 눈썹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진단하고 판단을 해서 뒤트임 밑트임으로 눈꼬리를 내리고 치켜 올라간 눈썹도 내리게 되면 이렇게 진짜 완벽한 울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뒤트임이나 밑트임의 유명한 부작용이 바로 이러한 울상이므로 원래 얼굴 표정이 이렇게 착착 올라간 상쾌한 그 얼굴이 아니라고 한다면 밑트임 수술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또한 눈이 작아서 그런가 하고 눈동자 노출 면적을 늘려서 눈을 크게 하면 소눈망울 같은 그 선한 표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눈 자체 크기는 어마무지 큰데도 착한 표정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강남 성형에서 목 놓아 부르는 큰 눈에 대한 집착도 착해 보이는 얼굴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개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있는 듯한 뚱한 표정을 영어로는 RBF, Resting Bitch Face라고 하는데요. 이 Resting Bitch라는 게 이게 뭐 유튜브에서 또 잘리는 용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분은 그 눈동자에서부터 눈썹까지의 이 빨간 화살표 길이인 전태궁이 좁기 때문이며 또한 두 번째 원인으로는 제가 이렇게 진료 오셨을 때그 여성분의 얼굴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무수히 이마를 움직이시는데 전두근을 수축할 때 지어지는 이 이마 가로주름은 온화한 표정이 아닌 흠칫 놀랐을 때 이렇게 눈을 휘둥그레하게 뜰때 발생하는 주름입니다. 그리고 그 중년 여성분의 이마에는 기분이 상했을 때 저절로 지어지게 되는 찡그리는 근육인 눈썹 밑에 추미근이 수축하면서 미간 세로주름이 이렇게 어지럽게 나고 있었는데 이 주름을 필라고 이마 필러, 미간 필러를 맞아서 그 필러가 지구 중력에 의해 세월이 흐르면서 아래로 내려와 안쪽 눈썹을 무게로 누르면서 앵그리버드처럼 눌러 더 악화된 상황이셨습니다.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많은 피부를 그 A4 용지 종이로 표현을 해보면 이러한데요. 반면 피부 주름이 없는 팽팽한 피부는 이러한 종이로 이렇게 판판한 종이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에는 그리고 처녀 시절 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매끈한 탱탱한 피부의 이마를 가지고 있었겠습니다만 전두근이 수축하여 이마가 가로로 구겨지고 추미근이 수축하여 이마 미간이 세로로 50년, 60년 구겨지다 보면 이와 같이 피부가 닳고 닳아서 그 탄력도 없어지고 늘어나게 되면서 흡사 남자들 그 대머리처럼 이마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 주름을 핀다고 내시경 이마 고상술로 해서 잡아당기게 되면 헤어라인이 쭉 위로 올라가 이마가 넓어져 얼굴이 커지고 남성스러워지므로 눈썹은 거상하되 이마가 펼쳐져 늘어나면서 얼굴이 커지지 않도록 이마 축소술을 병행하여 하는 게 여성스럽고 귀여운 얼굴 비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마음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왜 화난 인상으로 보는지 혹은 우울한 인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이 위쪽 얼굴 상안면부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눈이 얼굴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눈과 눈썹 그리고 이마 부분을 첫 번째로 그 교정을 해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입꼬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한 울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의 원인과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